30번. 30번. 자, 주로 이 공매 자료가 찾기 힘들어요. 공매 자료. 공매 자료 예로 뭐 여러 가지 있죠.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겠다. 그러면 서류가 필요하죠. 어디 있느냐? 온비드 가서 입찰 이용해서 서식 자료에 또 압류상까지 가야 돼. 여기서 1번, 2번, 3번 가야 멋이 보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압류재산 요 가야 놓습니다. 자, 임차인들이 채권 신고, 배분 요구서 이런 거에 주택 임차인의 이런 서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1번. 입찰 방식은 입찰 법정, 공매는 인터넷, 보통 입찰 보증금은 자기압 수표죠. 자기압 수표. 근데 공매는 계좌이체. 매각 재산은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지분 같은 경우에 형식적인 경매하죠. 전체 경매. 그 다음 공매는 압류, 수탁, 신탁, 국유재산, 공유재산 있죠. 매각 종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비행기, 부동산, 자동차, 임차권. 자, 이게 중요하죠. 공매는 공매 임대대부입니다. 임대대부. 임대대부. 이게 참 장점 같아요. 공매의 장점은 정말 임대대부, 낙찰.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명도 방식은 우리 인도 명령. 주로 협의 또는 인도 명령인데, 공매는 명도 소송을 낸다. 근데 이게 문제야. 조세자의, 여러 국세의 법정기일하고 금액을 경매는 공개를 안 해요. 공매는 공개하죠. 그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요리 안 하고, 요거를 요리 갖다 붙이면 공개하도록. 그죠? 제가 법무부 장관 되면 할 게 많아요. 갖고 올고 병구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매의 수탁재산. 수탁재산 요거는 이제 은행에 주로 지임량 사택이 많이 나옵니다. 지임 사택.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은행에 점포가 없을 뿐이죠. 그러면 주로 공매에서 뭐 차원에도 국민의 차원 병원 앞에 그것도 공매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은행 지점이 천 개 되는데 신한 같은 것도 천 개 되거든요. 이게 뭐 계속 줍니다. 계속 줄어요. 줄고 앞으로는 막 반 이상, 그죠? 500개야 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차원도 지금 줄어져, 없습니다. 그죠? 상남에 있는 차원 지점 없습니다. 신안에. 뭐 앞집으로 또 다 이사가 없거든요. 제가 다니는 마산역 지점, 그것도 신안에도 없어지고, 쭉에 뭐 다 흡수되고, 지금 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은행 점포, 그 다음에 은행 지임장에 쓰던 사택, 신안은행 사택에 저는 이제 옛날에 정우맨션 거 있었거든요. 신설된 신한은행은 이제 대리만 봤던데, 정우맨션은 옛날에 이제 종은행 이제 사택이 돼가지고, 가보니까 좀 많이 꾸졌어. 근데 대리만 봤던 새로 지어갖고 깨끗하더라고. 같은 사택이라도.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 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HUG, 우리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학년 포기 그런 거 있죠? 포기보다 여기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배우시면은. 이게 더 인연이 없고 인연이 잘 없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겁니다. 빌라가 60% 떨어졌어. 60% 그러면 진행 안 합니다. 공매 해가지고 주로 신탁 맡긴 공매 진행 안 해요. 그럼 수익이 되거든요. 그럼 60% 살 것 같으면 막 신탁 공매 가면 막 엄청 많아요. 이건. 그럼 어디 있느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신탁 공매 요게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물건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새마을구에서 대출 빌라 10개 잡고 대출을 한 뭐 15억 해달래. 그래 해줬더니 옛날 설정 잡고 해줬더니 배당 때 가보니까 임금 채권 3억 띠하고 국세가 뭐 법정기를 받아갖고 3억 띠하고 그게네 20억이 나설 때에도 6억을 띠하고 하겠네. 아이고 안 되겠다 이래서 개발된 것이 야 너 20억 그거 저렇게 대출 받아갈 거면 소유주권을 능가라 신탁 회사에 능가하면은, 야, 그게 안 들어오거든요. 임금 채권, 국세 이런 게 신경 쓸 거 없거든. 그러나 대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조금 기분이 나쁘지. 그냥 설정하면 되는데, 능가주니까, 저서 또 뭐, 수수료 달라고 하거든, 신탁회사에서. 1% 뭐, 달라고 하거든. 막, 그것도 줘야 되니까 좀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지금 뭐, 새마을 웅고, 신협, 수협 가보면은, 전부 다, 득지 큰 거는 다 신탁 능가라 합니다. 능가라. 우리 뭐, 소액보증금도 주기 싫다. 이야기죠. 소액보증금. 다 가고 소액보증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신탁 몇 개 나면 소액보증금 나갈 일이 없어. 그게는 세방고서 다 능가라고 하죠. 신탁 능가주라. 그러죠. 그럼 이제 능가주고 난 뒤에 또 소장을 잡니까? 소장님, 네, 빌라 10개 지금 깨끗하게 비어있거든요. 중개 좀 해주셔. 싸게 그냥 막 한 천만 원에 월세 한 30만 원 갖고 막 10개 다 놔주소. 그러고, 그럼 못 잡는가? 몇 년 뒤에 누가 굳이 나가라. 그럼 막 나가면 된다.
월세 안 내다가, 그죠? 어. 그래서 보통, 그리 중요한 거는 문제이시요. 문제이시요. 자, 그런데 신탁사 소유권 넘어왔을 때 임차 받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시 원위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위치 되면은 불법 점유자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가시죠? 신탁회사 있을 때는 대부분 90% 신탁회사 있어요, 그대로. 이따가 공매되고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신탁회사 있다가 대출 다 갖고 이래갖고 다시 소유자한테 넘어왔겠죠. 그러면 옛날에 불법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선수님 자로 올라타 버립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압류재산, 이게 많죠? 자, 그 다음 신탁 공매. 자, 지금 신탁 공매는, 어디 있냐, 그러면은 주로 이렇게 온비도 찾을 수 있어요. 온비도 찾을 수 있는데, 자, 두 가지 방법 설명 드릴게요. 자, 봅니다. 신탁 공매 찾는 방법. 일단 본점 갑니다. 본점. 온비드. 온비드에 가서 부동산 눌리고 조금 5초 기다리면은 좌측에 뭐가, 바가 생겨요. 좌측에 물건. 물건 한번 두드리고, 제일 밑에 보면 뭡니까? 밑에 보면. 물건 두드리면, 이거 보이죠? 요거. 물건 이거 보이죠? 요거요. 여기는 신탁 물건이고, 아까 있다. 주택 도시 보증공사보다 더 좋은 물건이 아마 여기에 많이 숨어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HUG보다, HUG. 주택 도시 보증공사보다 더 좋은 싼 물건들이 여기에 많이 숨어있을 거다. 이건 몰라서 그렇지. 주로 막 50% 했다가, 빌라 같은 거 10채, 20채. 없을 때 10개, 20개. 막 이래갖고 했다가 대출 막 30억, 20억 나갔다가 부실돼가지고 이제 신탁회사에서 수수료 받고 온비도 공매를 신청해주죠. 해가지고 60%, 50%, 안 팔립니다. 안 팔리면 그만 처박아놨어요, 여기에. 처박아놨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또 꺼내갖고 또 팔고 이랍니다. 저거 이제 60%부터 또 떨어져 가죠. 그럼 그때 공개 한 1, 2년 기간에 딱 20가 있는 거예요. 20가 있어요. 그럼 60% 사면 괜찮을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괜찮죠? 일부 같은 경우는. 적당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도 바로 가능하니까 딱 보고, 아, 60% 떨어진 게 있네. 10개 중에서 2개 팔리고 6개, 8개 남아있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 잡으면 됩니다. 가서 그럼 내 수익이 하겠다. 그러면 60% 팔리는 거예요. 자, 일단 요 누르면 신탁사 전용관 제가 누르겠습니다. 눌러봅니다. 전용관 눌러보니까, 자, 신탁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주로 회사가 교보 자산 신탁, 뭐 무궁화 신탁, 뭐 우리 자산 신탁, KB 부동산 신탁 하나, 이제 이게다가 소유자 갑이 소유권을 능갑입니다. 이렇게 갑이 능갑이죠. 능가가지고 이제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새마을구에서 신협 인데서 대출이 20억씩 막 우디기로 10개 20개 잡아갖고 대출이 막 나갑니다. 이게 신탁이에요. NPL하고 비슷한? NPL 알고 보면 이거는 완전 신탁법에 의해서 NPL은 자산유동화법이고 이거는 신탁법에 의해서 소유권 넣어주는 거죠. 넣어가지고 이제 위탁자, 수탁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수익자, 이거 3개 관계로 해서 이제 나중에 공매에서 팔리면은 수익자한테 은행한테 이제 대출이 결제가 되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찾기 좋기는 그만 여기 좋아요. 수익약 가능 물건. 요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여기서 찾아야 되고, 요것도 보면 많이 나와있죠. 이렇게 막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 요거를 살살 눌러가서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 시간이 조금 나면은 수익약 가능 물건 요거 들어야 되는데, 자, 다시요. 온비드 가서 어디 앉겠죠? 제가? 신탁. 부동산 가서. 가서 5초 기다리다가, 물건에 가서 그 다음에 신탁사로 가든지 수익계약을 가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 조금 어려우니까, 자, 온비드 가서요. 오른쪽에 잘 보면은 요 항시 바가 있어요. 그냥. 부동산 요 보이죠? 각각 쉽게 보이죠? 부동산 수익계약. 자, 누르고 있습니다. 수익계약. 이거는 자, 종전에 뭐 60% 70% 막 이제 떨어져갖고 그만 처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쪽 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각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토지 말고 매각 용도 주거용, 그죠? 주거용에 여러 뭐 아파트 이런 거 아파트는 대부분 잘 팔리죠. 그래서 보통은 뭐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거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억 8,800인데 1억 3,600 안 팔렸으니까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1억 8,000인데 쭉 떨어졌다. 보통 같은 게 많이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10개, 20개 막 몇 개 있다가 이제 그게 안 팔리고 이제 막 남아있으니까. 요것들이 이제 많이. 그 수익계약을 한번 쭉 한번 볼려야 된다. 수익계약을. 보는데 질문을 어디 하느냐. 질문을 어디 하면 되죠. 이런 것들. 질문을 어디 하면 됩니까?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질문은 다세대다 맞죠.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의 전용 면적이 60인데 1억 8,200에 이 떨어진 기가. 자, 이래갖고 수익계약 가능하다 해놨는데 여기는 전화해봤자 잘 몰라요. 저거는 이제 공매 진행만 하고 수수료 1% 받고 이제 그것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 그럼 여기다 전화하고 대출해준 은행이 어디입니까? 은행 담당자. 알겠죠? 그거를 조금 인식하면 수익자. 우선 수익자 연락처. 우선 수익자 연락처.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좀 아껴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것도 알아둬요. 우선 수익자 연락처. TL을 좀 아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알려줍니다. 그럼 그거 전화해보면 알아요. 그거 전화해보면 대출해준 은행이거든. 새만원고 신입 애들이니까 주로. 아, 그거요. 10개 중 2개는 팔렸고, 8개는 안 팔렸고, 그 중에 한 개는 2, 3개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7개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러면 유치권이 있습니다. 뭐 등등. 뭐 여러가지 내용을 다 합니다. 예, 하고. 그럼 그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아이고, 뭐 다 사가했어. 그럼 우리가 막 싸게 좀 줄 테니까 막 사가라거든지. 뭐. 아, 지금 전화가 자꾸 오네요. 이야, 이상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죠? 요번엔 원래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 또 정보를 잡고 제가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네. HUG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HUG, 대항력 포기보다 오히려 여기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신탁, 공매물건. 근데 거기에 이제 B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한 놈이 앉아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그거를 명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죠. 보통 보면은 그냥 공짜 사면 많아요. 이사비 한 100만 주게 됐나? 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막 타다 주고 나가라고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럼 신탁 공매 청담동. 자, 제가 보다 보니까 옥션원의 강남구 청담동에 있어요. 한번 봅니다. 강남구 청담동. 자, 우리 옥션원 가봅니다. 옥션원 가서 로그인해서 이제 신탁 공매 찾는 것도 배울게요. 자, 옥션원 가면요 공매 눌리면은 저 밑에 뭐가 보이죠? 여기 뭐 보이죠? 그죠? 자, 다시 옥션은 공매 카메라 뭐가 세 개 중에 하나 나오죠? 이게.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 누르면 됩니다. 안 그러면 공매 누르세요. 누르면은 왼쪽에 뭐 왼쪽에 있죠? 처분 신탁 공매 뭐가 해놨죠? 자, 요겁니다. 요거. 자, 누리보겠습니다. 누리보니까 지금 이제 요런데 아까 한 예보 예금 보험사 아까 설명 조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탁회사가 12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요 회사 거다며. 그럼 여기에는 이제 본적입니다. 본적. 본적 가서 요리 차야 돼요. 요리, 요 와서 차야 됩니다. 본적에 가서. 그래도 되고, 안 그러면은 이제 공매를 또 찾으면 되겠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해가지고 옥션은 가서 찾는 방법. 콜이 차야 되고, 여기에서 공매에 가서 눌려가지고 재산을요, 자산 구분을, 여기에서 자, 여기 있네. 주로 요겁니다. 기타 일반 재산 그런 거. 그죠? 요겁니다. 자, 밑에 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지임장 사태. 은행 지임장, 이제 폐쇄되고, 은행 지점, 지임장 사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압류, 우리가 보통 한 80% 압류. 국가서, 공무원 관리공단의 아파트 같은 거. 수탁 재산은 뭐 좀 별로고 잘 없고, 주로 그렇습니다. 자, 기타 일반 재산이 우리가 말하는 신탁 공매다. 자, 검색해 볼게요. 검색해 보니까 7,000개 중에서 신탁 재산은 항시 기타 일반 재산. 여기에서 주거용, 그죠? 주거용을 해서, 예로 뭐, 해봅니다. 주거용. 주거용을 해서 기타 일반 재산을 검색하니까 나오죠? 509개 나오네. 한번 살살 보시면서. 좀 유찰된 거, 그죠? 최저가가 절감이 뭐 한 30% 떨어진 거, 이거 봅니다. 30%.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뭐 태양군에 뭐 다세대 주택부터 이 몇 개고 지금? 95개, 그죠? 30% 이상 떨어진 거. 절감률 30% 이상, 95개를 쭉 보시면서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아, 여기 있네. 저 1번에 보니까 강남구 청담동. 여러분, 청담동 좋아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의 청담동에 빌라가 놓더라. 맞다. 강남의 청담동.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세 개 놓죠? 여기. 요거. 금액은 조금 큰데, 10억인데 6억 6,600에 떨어졌다. 자, 그럼 요거를 발견했어요. 그럼 뭐 전용이 60이니까 18평. 그죠? 18평에 기타 일반 재산, 신탁 공매죠. 그래서 67%에 떨어졌습니다. 언제 합니까? 7월 5일 날에 했고, 안 팔렸으니까 7월 7일 문제고. 오늘 며칠이고? 내일. 내일 하네. 내일에 하루 종일, 5시까지, 10시부터 입찰을 해라. 오라, 이 말이죠. 그럼 오늘은 끝났나? 7월 7일 날, 오후 5시, 7월 5일 날. 이 끝났다, 그죠? 어젠가 끝났고, 내일에 아마 안 팔려 6억 6,600에 판대요. 전에. 자, 그러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강남 청담동 좋긴 좋은데 우리가 뭐 청담동 산다 하면 이러죠. 외국 여행 가서도 어디 삽니까 하면 아니 강남에 청담에 삽니다. 청담동 이러면은 어이구 청담동 또 이랍니다. 그제 우리 특이 아니까 어디 삽니까 하니까 송파 삽니다. 송파. 송파구를 말하는 건지 이게 송파가 대한민국 송파구밖에 없나. 나중에 보니까 닥터더라고, 닥터. 키가 188인데 닥터더라고. 거기는 뭐, 송파에 어디 아파트 좋은 사는가. 자, 봅니다. 이렇게 해서 청담동에 있는데, 그죠? 6억 6천, 10억이 6억 6천 6백 하는데 자료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디 하면 됩니까? 온비더. 온비더 갑니다. 가가지고, 저 보면은 10억짜리입니다. 내일 그러면 뭐 5시까지 하세요. 요 알라크모 요 전해갖고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우선 수익장, 그죠? 뭐, 이게 기억 안 나면은, 저, 유대리, 그, 저게, 대출해주는 은행 담당자 전화번호 아직 있어. 그죠? 그러면 이제 전화 오겠죠. 그럼 그 전화 받아갖고, 그 전화 부르면 됩니다. 요거, 무시됩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고, 장점, 단점 물어보고, 이러면 됩니다. 자, 공고문 어디죠? 공고문. 해당 공고, 최상단에 있죠? 해당 공고보기 눌러가지고 보면 됩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매매 계약서 있고 2차 재공매 해놨더죠. 자 이런 거요. 신탁 부동산 공매 재공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일곱 개를 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6억 6천 6백까지 그죠? 10억 5번 것도 뭐 10억인데 8억 2천 9백까지 하고 끝내겠다. 동네가 좋으니까. 안 그러면 다른 동네 같으면 뭐 7차 8차까지 갑니다. 간데 요는 이제 3차하고 딱 끝내면 일단. 이래갖고, 이제, 온비도 사세요. 뭐 이런. 주로 보면은, 이제, 뭐 짜고. 하여튼, 여기서 뭐, 문제 있는 거는 전부 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네 책임.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제가 여기 올려놨죠.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청담동에 있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네 책임이다. 뭐 하여튼, 뭐 명도 하든지, 뭐 전세 보증금 있고 전입자가 있든지, 다 네 책임이니까, 알아서 네가 잘 조사해서 유치권이 있든지 뭔지 나는 모른다. 신한 자산이 다 모른다. 선순인지 나발인지 모르겠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알겠죠? 근데 보통은 막 그동안에 큰 문제점은 크게 안 보였습니다. 크게 안 보이고 은행 물어봐야 돼. 대출할 은행. 그럼 요거는 이제 어딘가 모르겠는데 신한은행인가 그 담당자를 찾아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합니다. 은행도 90%는 찾아냅니다. 답사해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 신탁 공매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경매에, 공매에 큰 장점, 그죠? 공매에. 신탁 공매라 그런 것은 공매에, 경매보다 공매에 장점 중 하나다. 그죠? 하나입니다. 신탁 공매가 있다고 하는 거. 일반이 잘 몰라. 모르고, 물어보면 대출도 되는 거 잘 몰라. 일반인들이. 이 신탁 공매, 그 뭐, 예? 신탁이야? 머리 아프네. 그죠? 중개업 소장이 아파트 10억짜리인데 대출 6억 됩니까? 그거는 그냥 막, 아, 야, 그거 다 해피는데. 신탁 공매인데, 그러면은, 신탁 공매이 뭐더라? 뭐를 신탁 공매라고 하는지, 부터 이제 헷갈려가지고, 자꾸 안락합니다. 그죠? 근데 해본데, 가야 됩니다. 해본데, 해본데 다 가면 됩니다. 저도 은행 짐장 할 때 막, 유치권 넣었다 하면 전부 다 알거든요. 경남에 일대에서. 나는 막, 가오해라, 유치권. 시간 준다, 가오해라. 현황 좋았어요. 야, 조차랑, 대부차랑 보자. 현황 좋았어요. 유치권 신고한 놈 이름만 없으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이름 있으면 아, 조건이 없구나. 그거는 진장님하고 의논해서 해줬구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알겠죠? 자, 하여튼 신탁 공매는 어찌 보면은 잘 찾으면은 반짝반짝하는 보석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무득이 라니까. 다섯 개, 열 개, 스무 개 같이 막 파괴했다가 그때 안 보면 모르거든요, 이게. 모르고 너무 안 삐니까. 이게 또 팍 숨어 있다가 1년, 2년 뒤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제 수익이 되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 4번. 엊그제 6월 30일에 그 부산에 공매 콘서트를 했는가 봐. 이래갖고 이제 우리 수강생이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박철호 이분이 강의를 참 잘하세요. 젊어 보이는데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잘 봅니다. 자, 대출이 되죠. 대출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은 50%고 우리 창원은 70%다 이 말이죠. 70% 그 다음에 서민은 서울도 70%고 1주택자는 50% 비규제는 60% 주택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살 때 그럼 두 주택 또 있다 그러면은 전에는 안 되다가 서울은 30% 창원은 60% 많이 준다 그죠? 이 많이 풀린 겁니다. 이게 엄청 풀렸어요. 전에는 뭐 두 주택 이상 있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죠? 근데 많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최고 70%까지 5억까지 해주겠다. 생애 최초는 6억까지 80% 해주겠다.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자, 주거용 부동산은 DSR 규제를 많이 하더라. 그죠? 연간 소득에 따라서 하는데, 요것 때문에 1억 초과는 소득 증명이 없으면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이, DSR. 이게 문제죠. 이거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풀고 있어요. 정부에서 꽉 찍어 놓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풀었어요. 지금 본게네. 부동산 규제는 거의 막 다 풀었어요. 그럼 요거 지금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대출 막 무한대 주는, 이건 이제 상가 같은 거 마찬가지. 상가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1억이 넘는 거 안 되더라. 자, 그럴 때는 나 부동산 매매 사업자인데 사업자 대출 좀 됩니까? 그러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80%. 알겠죠? 낙찰까지 80% 될 수 있어요. 5억짜리 상가 받았는데 그냥 가서 나 5억짜리 상가 3억에 샀는데 대출 뭐 한 2억 4천 안 되면 그러면 개인이야? 소득증이 있습니까? 없다고 뭐 집 가 있어 이랍니다. 내 사업자 등록증 있는데 그 뭐 뭔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인데 그러면 아 그래야 낙찰 얼마 받아 3억 곱하기 80% 6억짜리 됐습니까? 됐다 그러면 오케이 그만 자 넘어갑니다. DSR 예시 해놨다, 그죠? 그래서 이제 40%를 넣지 마라, 맞죠? 40%. 소득을 따져가지고, 연소득이 5천만이다, 그러면은 3억 4천만 원은 넘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삽니다. 대출해주도. 자, 사업용 부동산. 감정가 70%와 낙찰가 80% 중에서 낮은 겁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요. 10억짜리다, 그러면 감정이 7억이다. 근데 낙찰을 7억 받아, 그 뭐, 7, 8, 50년, 5억 주시다, 그 뭐, 5억 주시는 대출하는 거. 작은 거, 그런 계산 방법. 자, 그 다음에, 대출 감액도는 조금 불가. 주거용 부동산에는 방을 공제하고, 요거는 하고 안 하고는 지임장 전결이니까, 뭐, 안 한 데가 많습니다. 방 공제. 유치권 신고, 요것도 빼고 안 빼고, 이거는 지임장이, 유치권이 승리 많다, 그러면 저도 신경 안 써요. 저는 막, 요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요런 거 신경 안 쓰고 대출 받고 나왔어요. 자, 맹지. 조금, 맹지가 대출 한다, 그러면 어쩌면 됩니까, 여러분들? 자, 산을 산데 대출이 안 된대. 공유 산지, 이래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림조. 또 안 되면은, 하여튼, 저 시골에, 단위조합에, 직원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뭐, 있긴 있어. 은행도 아니고, 지금 뭔가 모르겠는데, 뭐 하나 있어. 그죠? 그 와서 내 산 하나 받았는데, 대출 좀 해주소. 1억짜리 8천에 받았는데 뭐 한 5천만 원 주면은 아 그래요 뭐 합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실력자 자 그럼 대출 안 되는 거 대항력이 있다 10억짜리인데 아까 6억 전세가 있어요 내가 2억이 받았어 대출될까 안 될까 2억에 90% 이건 안 해줍니다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권 딱 물어봅니다 선순위 전입자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전화 다 꺼내줘라 대출 상황은 선순위 전입자였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저거는 그냥 아이고 안 된다 아마 그 매등인지 우리 모르고 대출 못 나온다 말이죠 그죠?
엊그제 봤죠? 성동구 마량동에가 10억짜리가 지금 3억 얼마 떨어졌죠? 사위하고 짜고 하는 거에. 어. 그리고 선수 있단 말입니다. 인전. 그런 건 대출에 놓고 말해주지. 이방건 중문. 뭐, 말 잘하면 해줄 수 있고요. 안 해주고. 지분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토지, 건물만 받았다. 토지 깔린 땅만 받았다. 잘 안 해줄 겁니다. 유치권 신고 들어왔다. 요것도 이제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되고 잘 안 해주려 합니다. 구분 상가인데 벽처 이동호 씨. 태어났다. 101, 102, 103호를 태어난 거 내가 102호 받았다. 대출 해줄 거 아닐까? 벽체를 부숴놔서 그 식당을 쓰고 있어. 세 개 붙여가지고. 그런 거는 중간에 앞에 옆에 하나 받았다가 안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산지연금 봅니다. 산지연금. 35번. 산지연금은 임야 소유자 나이자는 없고 임야 취득 후 1년 경과해야 되고 거주지와 임야 소지 거리자니 없고 저당권 등 권리 설정이 없는 임야, 이건 상관없어요. 대출 받아갖고 뭐 꺾이면 되니까 40% 정도 일시불 주니까. 이거는 별로 뭐 안 맞는 얘기다. 그죠? 개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지 않은 임야. 이거 된다 말이다. 그죠? 이건 다 됩니다. 기타 사유, 수당권이, 이거 빼졌다. 저당권에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산지연금 개요. 산림청에서 매년 산지 매수 예산 계획을 공고하는데 2000년에는 563억을 공고해서 산다. 근데 모든 정부에서 우리 하는 거는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하기 힘들죠. 매매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10년간 분할하는 산지연금형 있고 산림관계 법률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용 산림, 국유림 경력, 요것들도 매수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단가가 제곱미터당 1,000원, 2,000원 이하다. 그래서 이 단가 때문에 이게 만 원만 준다 그러면 막 니나 니나 하면 되는데 이게 1,000원, 2,000원 너무 싸요. 이게. 그러면 제곱미터당 1,000원이 뭐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곱하기 3.3. 곱하기 몇 한다고요? 3.3 하면 어디 됩니까? 그럼 1,000원. 1,000원이 뭐 3,300원이고 2,000원까지 주면 6,600원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3,4,000원 정도 주고 사는 걸로 대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쉽지 않아요. 산지연금은 4인 이내 공유 지분은 괜찮다. 4인 이내면 괜찮다. 뭐 어차피 소유권 받아 뺏긴 기능이죠. 소유자가 뭐 많은 상관없죠. 40% 선지급 주겠다. 선불 주겠다. 그러면 뭐 양수자 이런 결제하면 되죠. 2인 이상 감정평가 산술하겠다. 우리 저기 농지연금처럼 연중 접수하는데 예산 소지 시 조기 종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로 1억짜리다. 예로 10억짜리 내가 4억에 받았다. 산을. 그러면 4억은 일시불 주니까 끝내면 되고 여기에서 2% 2.585% 이래서 1억 5,600을 10년 어딨나? 다시 10억 같으면은 4억을 일시불로 주고 10년간은 얼마 줍니까? 10년간 630만 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임야를 내가 10억짜리를 4억에 샀어요. 4억에. 그럼 대출 끄고 또 얼마 준대요? 차액은 10년간 준대. 10년간 630만. 그럼 630만을 받으면은 10년간 받으면은 이 돈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10억짜리 4억에 사갖고 나 이제 소유가 됐어요. 산림청에 본게 어떻게 연결됐어? 어떻게? 파괴됐어. 그럼 4억은 20 준다 말고 20을. 그러면 내 대출 받은 끝나는 거죠. 그러고 10년간 630주면은 나는 마음 됩니까? 그 돈 가지고 10년 동안 마음 됩니까? 해외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와, 10년 동안 크루즈 타고 하여튼 막 세계를 다닌 거예요. 10년 동안. 새카맣게 돌아오면 됩니다. 10년 뒤에. 자, 그 다음에 체납관리비 판례. 체납관리비는요, 공용관리비에 대해서만 승계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공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한다. 그래서 보통 이러죠. 10년 미리다 크면요, 물어봐야 돼요. 질문 해야 돼요. 소장님, 3년 이내, 그러니까 체납관리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면 3년 이내, 공용관리비만 얼마입니까? 연체료도 빼고, 이리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은 연체로 빼고 10년인데 7년 더 내고 3년인데 전용 말고 공용인데 연체자 붙은 것도 빼고 공용관리만 계산해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랍니다.
야, 진마 지금 마이 안에 데려가 죽겠네 갑니다. 자, 다 판례에 넣은 이야기다. 판례에 넣은 이야기는 판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경공매 장점. 재건축 재개발 사업 내 조합은 지성계되는 예외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은행의 경매, 압류자산 공매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낙찰할 때 주택조합이 된다. 자, 도정법 39조에 보면요. 39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39조에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율,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고, 자, 잘 배우세요. 도정법 39조, 재건축, 신을주공의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후, 또 재개발, 저 신마산에 재개발하는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조합이 안 된대요. 그러나 37조에 보면요,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소유기간이 10년이 넘었다, 거주기간이 5년이 넘었다, 이럴 때.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래요. 우리 신을주공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잘 알죠? 창원 사람들. 근데 지금 내가 다 부쌌어요. 부쌌는데 신을주공을 원래 조합 설립되고 나서 매매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매매하는 건 중개사들이 신경 씁니다. 매매 파사 물어봅니다. 10년 소유했습니까? 예. 등기부 딱 봅니다. 10년. 어, 됐구나. 주민등록 5년 지냈습니까? 예. 오케이.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가 돼. 조합이 설립돼도. 자, 그런데 이제 사업시에 인간하고 관리처분계까지도 다 놔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요 보면요, 사망 5에 보면은 국가 지자체 이런 공매죠. 온비도 공매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용하지 못해서 이행 못해서 즉 은행의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되는데 개인의 임의경매는 안 된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런 거, 이런 거, 강제경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은행의 임의경매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토지, 건물이 경매, 공매돼서 낙찰받으면 되는가? 자,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얼마 전에, 자, 신을 주공이 팔렸거든요. 이거. 여러분 알 겁니다. 이게 팔렸어요. 얼마 팔렸느냐? 4억 7천에 3억 3천에 이게 신을 주공 하나 팔렸어요. 부사기 며칠 전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조합도 벌써 설립됐고 관리계획도 벌써 끝났고 이제 시작 두드려 부사의 직전인데 경매 삽니다. 왜 사느냐?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경매냐? 이 은행 경매거든. 22에 358 하나 봅니다. 은행 경매나 공매나 봐주겠다. 이거는 막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도 막 부사도 상관없다. 아까 22에 358 하나. 은행이 뭐 되는데 얘로 경계똥이가 경매였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받아봤자 조합원이 승계한대. 안 되는데 자 여기 봅니다. 성산구 신을동에 지금은 거의 다 부상합니다. 철거하고 막 근데 이게 두 달 전에 낙찰됐어요. 그 관리처분 계획은 벌써 막 1년 전에 벌써 됐고 여기 보면은 아파트 신을주공이죠. 이게 이제 13평짜리입니다. 땅은 안 따지요. 보통 재건축할 때는 요걸 따집니다. 5층짜리거든요. 요거요. 1500세대. 아주 세대가 많죠. 1500세대가 있는데 요게 부사기 철거하기 직전에 이걸 팔립니다. 4명이 들어왔어요. 팔리는데 이걸 잘 봐야 돼. 뭘 잘 보느냐. 제일 밑에 경매를 누가 했노? 수입이었네. 이미경매. 이건 됩니다. 요거는 조합이 설립됐던 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났던 조합은 되는 거예요.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아까 예외조항이 있었죠. 10년 이상 등기부에 10년 지름이 올라갔다. 주민등록에 5년 보인다. 그 아파트에. 그 다음에 경매로 은행 경매다. 은행 경매. 그 다음에 압류재산 공매다. 그거는 되는 거예요.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공매의 장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미 경매가 환경지가 경매였다. 채권 뭐 사업을 못 받았고.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낙찰받으라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현금 청산 됩니다.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정법. 도정법이 중요합니다.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9조, 31조. 37조에는 예외적. 사망 5에 보면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비도 공매나 경매나 됐을 때 낙찰받으면 아파트 조합은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정법에 보면 있어요. 그렇죠. 도정법 37조에 5호 있죠. 그죠. 사망의 5호. 그죠.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은행에서, 은행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재개발, 재건축, 토지,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대해 낙찰받는 사람은 조합원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38번. 원장님, 재개발 구역에 내 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재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강좌가 있습니다. 강좌. 강좌가 딱 있으니까 여러분은 정말 해피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아, 나 재건축 좀 더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 그럼 요거 두 개만 보면은 아마 일단은 웬만한 중개사보다 낫습니다. 그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 재건축 아파트 경매로 중개업소와 신을 2구역 정비장 방문 시세를 확인해. 자, 이 보면은 2주차로, 자, 요 이야기입니다. 요거. 요 아파트를 낙찰받으면은,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신을 2 재건축 정비 조합에서 놓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가 있는데, 요거를 잘 주나 크면은 잘 안 줍니다. 이게 안 주는데, 원장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가니까 주더라고. 야, 소장님 한번 보자, 그거. 이랬더니 이제 복선에 왔어요. 자, 본기네. 아까 이 열쇠뺀입니다. 자, 열쇠뺀 크는 건요, 항시 요거 볼 때, 요거를 보면 안 되고, 요거를 봅니다. 이죠? 이걸 봐요. 재건축은 요거를 봅니다. 요거를 보면서 13평이라는데, 자, 13평짜리인데, 구분서 종전자산이 얼마냐? 감정평가사가 재본 게 3억 1000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5억까지 산 사람이 있어. 5억 1000밖에 샀어. 그럼 얼마 손해갔습니까, 그 사람은? 2억 손해갔어, 2억. 4억 1000밖에 샀어. 1억 손해갔어요. 치주는 게 여기라. 비례율이 100%니까, 여섯은 일반 분양이 없어요. 일곱 세대가 밖에 없어요. 천오백 세대. 그런 게 비례를 그대로 100%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3억 1100인데, 너가 요 아파트는, 경매낙찰 아파트는 물어보니까 72 AB 중에 30평에 반대요. 그러면 분양가가 6억 7300이래. 그래서 모자라는 금이 이제 분담금. 이게 분담금 얼마큼, 뭐, 아까 그 권리가액하고 빼니까 이게 3억 6천 정도더랍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시세가 얼마냐 내가 물어보니까 3억 3천인데 지금 시세는 한 3억 8천 정도. 3억 8천 됩니다. 그럼 요 산 사람은 한 5천만 원 싸게 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은 요 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요거를 중개사 딱 그 재건축에 신을 주고 재건축만은 중개사가 몇 분 계세요? 세네 분 있어요. 그분이 제일 잘 압니다. 내용을 그거 물어봐야 돼. 그죠? 물어보면은 이 표를 꺼낼 겁니다. 그럼 요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지금, 그럼 여기 이제 얼마에 매매 되는가? 3억 1000인데 여기 지금 얼마 한다고요? 3억 한 7, 8천 정도, 막 그 정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거기는 이 큰 거 있죠, 큰 거. 40평. 요거는 4억 5천에 팔이더라. 4억 5천에. 요래하고 요 당첨된 사람은 4억 한 5천 정도 매매가 되고, 작은 평수 요것들은 막 3억 한 7, 8천 막 그 정도 숨지고 막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권리가 종전자산 그런 거 뭡니까? 권리가야. 권리가야. 권리가액인데 비례율을 100%는 깨네 그대로 권리가액에 그런 같이 가버립니다. 이게 종전자산은 권리가액이고 사실은 평가죠. 옛날에 감정평가에서 평가를 했는데 비례율 100%는 깨네 그대로 3억 1100이다. 그 작년 재작년에 4억 5구조 산 사람은 눈물 빡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아, 쏙쓰리다, 쏙쓰리다, 그죠? 쏙쓰리다.